안녕. 너희와 이렇게 멋진 모험을 떠나게 돼서 정말 기뻐. 야심찬 블로거. SNS에 빠져 사는 마녀. 와. 필터인가? 셀카 찍을래? 여기 있게 돼서 너무 기뻐. 바라는 걸 특성에서 말해줘야 돼. 첫날 팔고는 어떨까? 진짜 사람들로 말이야. 와, 첫날 팔로워. 로봇. 까마솥. 젠장. 던져. 마녀 주사위가 원래 세 개였나?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상향 먹었나? 아, 뭐야, 이거. 이거 안 떠. 다음엔 제가 이길 겁니다. 거대 주사위. 와, 메타톤. 메타톤 조금 닮았는데. 매직 미사일. 빰빰빰빰빰빰빰빰. 후, 주회병. 딸거스. 딸거스 선생님. 이거 한 대 맞는 게 이득일 것 같은데? 궁 채우고 가겠습니다. 전기 충격. 피를 피고 마비. 얼음 파편. 피를 입히고 빈결. 얼파가 나을 것 같아. 하락. 하락은 필요 없어 보여. 하락은 지울 거야. 스트레오헤드는 마비에 약합니다. 예. 아오. 빈결. 얼파 하나 더 띄워놓자. 마녀가 정말 어렵죠. 마법사. 마법사가 이래 약하던가 강하던가. 마법사는 이래 강하지. 1도 OP에 입힌. 그러면 이번에는 빈결은 못 쓸 거고. 가해를 좀 만들어 놓자.
매직 미사일이란 가해로 가자. 거울 더 쓰면은 개이득이고. 이거면 된다. 다음 턴 잡을 수 있고. 안 된다. 가마솥 하나 만들어볼게. 매직 미사일을 두 개나 만들 필요는 없었네. 어우 죽겠다. 마법사 하는 마법이라는 게 고작 양말 신었다 벗었다는 거야? 이게 거울의 우리지. 어리광대 지팡이, 독을 가한다, 마법의 열쇠, 주사위를 두 개로 나눈다, 마법 실드. 마법 실드 사놓겠습니다. 아... 가방이 없어? 아, MTC님 반갑습니다. 스크롤 형태로 가방에 넣어놓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해. 이러면 서순인데. 이 피해 일발화. 아오. 좋았어. 누가 제일 쉬울까? 중하, 저는 오늘 빙결덱으로 마녀 첫 번째 에피소드를 클리어했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뒤에 에피소드를 보니 눈앞이 캄캄하네요. 망할 위치 걸. 눈앞이 캄캄해졌다. 열쇠광도 빙결 효과 아닙지? 쟨 어차피 주사위 돌려주자. 그래도 아예 의미 없진 않을 거야. 일단 가마솥. 에반데. 하긴 빙결 계속 걸면은. 공격을 안 받긴 하겠다. 그러면은 전 턴부터 빙결을 걸었어야 내가 덜 맞았겠네. 마녀 탈만한 루트요? 아직 뉴비라서. 이러면 또 6댐 맞지?
아예 은근히 세네, 열쇠관. 얼파를 좀 빨리 할걸. 이 게임 클라우드 지원을 하네요. 에반데. 마법의 단도 EPL을 입힌다 재사용 가능. 무시하기. 얘도 빈결에 약하네요. 간단하군. 애취. 퍼펙트. 복세와 두사위. 두사위가 홀짝 맞추기 훨씬 편할 거야. 하락 바꿔야겠다. 황금 가마솥 짝수덱. 지금 매미랑 거홀이 짝수지. 마실 얼파가 홀수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 집처럼 편안하지 않니? 결국 평생 떠날 수 없을 텐데 말이지. 광대 저 친구도 마녀의 노예구만. 홀수. 얘한테 빈결 걸어도 그렇게 크게 세진 않겠다. 두사위 강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올걸. 카드 올리면서 갑시다. 6댐 3마비. 파이어볼 짝수. 고마워요 눈물 보면. 아 이걸 6댐을? 다음 턴에 혼쭐을 내주도록 하자. 불안해.
애들 약간씩 봐주는 AI가 있네. 존버한다. 어서오세요. 때에따라 도약하기 위해선 웅크려야 합니다. 동반 실드 피해요. 남턴 킬가. 어떻게 계속 포기하지 않는 거야? 마치 탈출할 방법이 있다고 믿는 것 같잖아. 광대가 계속 떡밥 던지네. 결국 행운의 여인이 나쁘느라고. 추가 주사위. 북머. 부모 스톨링이 좋은 방법일까? 두사위 플러스는 뭐가 좋은 거지? 그러면은 두사위를 두 개 주나? 4보다 높은 거 하면은? 4면은 6하나 2하나 이렇게 주는건가? 아 큰일났네. 오징어 안되는데. 오징어 너무 사긴데. 아 진짜 오징어한테 사기당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데. 야 뭔 사만다 마씨. 6이었는데 저주당했어.
냉동 오징어 만들어 드린. 광란디를 올라간다. 아, 뭐 일반 나와 이씨. 아니 사기친다. 오징어색 사기치지 마라. 3이랑 같거나 높은 수 나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득 보는 장사였는데. 심지어 이나와도 가마솥 데미지 1이라서 1만 안 나오면은 본전인데. 아이씨. 에반데. 야, 사기치지 마. 흥분해서 잘못했다. 던졌어야 했는데. 이번 턴에 끝나겠지. 에반데. 뭐 4만 나와 이씨. 아, 그래도 살았다. 랩 낮은 애한테 갑시다. 1개시를 추가한다. 어려워 보이는데? 가시 효과가 반사드릴이죠. 얘는 좀 너무 어려운데. 아, 가시가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괜찮지. 이거는 방어력 올리면서 천천히 뒤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거 던지는 것도 가시 맞나? 이것도 가시 맞네. 야, 이것도 가시. 아니, 그니까 방어 무시하네. 에반데.
야, 가시는 왜 방어부시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 잠깐만. 그러면 나는 뭘로 때려야 돼? 아, 제가 홀수가 안 나왔을 때만 때릴 수 있는데? 아니 뭐야 이게 가시는 왜 실드로 못 막아? 해반대. 뭐 죄다 홀수야 씨. 됐다 홀수 없다. 이번 턴에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뭐 시간 들어도 자살할 순 없잖아요. 버텨야지 뭐. 실드 37. 쟤도 존버하고 나도 존버하네. 이번 턴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분노 주문. 아야, 여기서 죽을 각인데. 얘도 독댐 들어갔잖아. 이게 아무리 봐도 잡을 각이 안 나오는데. 얘도 방어가 안 돼. 에반데. 아, 힐 넣었어야 한다. 짜증난다, 씨. 뭐 어쩌라고? 에피소드 들을 게 많네. 나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신호가 안 잡히잖아. 와이파이 비법 뭐야? 새로운 이야기 함께 해줘서 고마워.
구대기 마련. 아까 힐 들고 왔으면 살았겠다. 아까 힐 안 먹은 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힐 안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네. 더 구질구질했어야 했다. 하락 꺼져. 하락 알소. 공짜로 주는데 그냥 가져갈까. 꿀렁꿀렁꿀렁 꿀렁. 불광 사피해 일발광. 매미 예, 지도치. 얘는 어차피 불 맞을 수밖에 없는 애지. 이걸 6을? 아, 잠깐만. 아, 쓰레기겜. 역시 2라운드 최고 존엄의 지도치. 또 6을 잡는다고. 아니 기침하는 고슴도치가 왜 이렇게 세냐고. 밸런스 붕괴겜. 벨붕겜 애기 오징어. 아기 땐 귀여웠다. 6만 나와? 아니 6이 안 나온 건가? 으아 박치긴 또 왜 이렇게 세요. 아니 나 자꾸 사기 당하는데. 돌겠네. 이번 턴에 못 잡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거 홀수만 오지게 나오네. 어째서지? 레벨업. 마녀 약해요. 실드는 있어야지. 마비에 약합니다. 약화 너무 아프고. 우와. 아마 숫 넣는 게 낫겠지. 요정 잡아야 사과가 열리니까 요정부터. 이번에 힐 마법 나오면은 꼭 좀 넣어야겠다. 거의 자가 수리였잖아. 이제 단코 잡으면 레벨업. 인데 사과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약화 일마비 먹자. 헥스면 그거 아니야. 보통 가들이라. 육눈이면 이실명. 체력을 빼앗는다. 마비
어서오세요. 아 뭐야 소용도 없어. 아 이런 사베바. 야야야 이러지 마라. 볼 수가 또 없네. 육방어면 괜찮겠지.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두사위 복제. 헥스는 강화해서 쓰라고 저렇게 만들어놨구나. 붕대야겠다. 마녀도 붕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붕대 넣을 거면은 매직 미사일을 뺄까? 얼음에 약합니다. 깨알같이 불타는 던지 불타는 주사위 던지면 이뎀 들어가. 야 이걸 식댐을 키가 끝나왔는데 이거 답이 없네. 아씨 아니 이상하리만치 재수가 없는 것 같은데. 황마솥 레벨업은 이제 아니야. 세 마리 다 잡아야 레벨업이네. 일단 사과부터 열어놓자. 어우야
던지기도 한데. 오래 걸리더라도 힐을 하고 가야겠다. 아, 가마소치라도 쓸걸. 꼴랑 1데미지만. 아이 좀 침묵 고마해. 아이 뭐 매턴 침묵이요. 블링 하고 가자. 마실 계속 두르는 게 기본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게 크라켄 같이 스톨링 안 되는 적이 또 있는데. 뭐 일단 걔는 결국 스톨링 할 수 있을 땐 해야지. 마법 단도. 괜찮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 대비도 해야 되는데. 슬롯이 꼴랑 6개니까 어떨란가. 캐릭터 자체가 최고 난이도 캐릭터니까 재수 없으면 못 깨는 판도 있겠지. 세머함. 마녀도 쪼개는 거 있어요. 아무무 매트. 두 턴이면 쾌각인데.
아까 덜 추하게 깨려고 스톨링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치더라고요. 아이 뭐야. 이거 피지컬 게임이었네. 침묵 걸리기 전에 할수 있었잖아. 딱 정벌레. 전투 도끼. 2 곱하기 4 피해를 입힌다. 5 피해를 입히고 두 개의 주사위를 잠근다. 잠근다 달려있네. 볼좀 쓰자. 젠장. 에반들. 아, 4, 한 번도 안 나오네. 한 번은 나올 만하지 않나? 괴롭다. 볼을 꺼내놓을까? 6의 다음 공격을 반복한다면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냥 두개 깔면 똑같은 효과 아니야? 아니 이게 슬롯 하나 먹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거두개 깔면은 똑같은 거 아니야? 6이 필요 없을 때 쓰는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같은 주문을 두개 깔면 되는 거 아니야? 분노 주문 깔 자리에. 주사위 6으로 발동할 수 있다. 요 정도 장점인데. 4개짜리 주문이 있긴 하던데. 불량배 템포 빠르네인데 힘들겠다.
Hocus Rocus. 마법 실드로 어떻게든 버텨야 돼. 뜨악. 헥스 개슬 뽑는 거다. 존버한다. 이거 잡으면 레벨업이라서 붕대질 할 필요는 없어요. 카드는 올려야지 그래도. 주먹으로 계속 때리는데 불광. 이제 레벨업 하면은 강화 주문 쓸 수 있지. 좀 나아지지 싶어요. 아, 일단 지옥불은 돈이 안 되고 라볼 눈보라 중에 뭐가 좋을까? 지금 저거 빼고 불광 빼고 넣을 건데. 근데 이거는 그냥 랜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나오는 저기 랜덤이니까 뭐가 좋을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불광 빼고 넣자. 눈사람. 불광 빼니까 바로 눈사람 나오는 거다. 이거 거홀 쓰기 힘들지 않을까? 야, 자리는 못 바꾸지 어차피. 위아래는 크라켄 잡을 땐 빈결이 낫죠. 냉동 오징어. 와우. 3분의 1 4번. 실력 게임이었잖아. 얼어라, 부서져라. 뭐 입안 나와.
버블은 계속 쓰자. 이거 지금 깎인 체력은 나중에 다 채울 수 있으니까. 프레임버그 언제 고쳐주려나. 야 뭐야 이거 어떻게 일만 나와. 에반데 야 뭐 일만 나와 이씨. 아 던질걸. 아니 가마솥에서도 다 일 나왔잖아요. 그지 같은 거. 나 이거 피 채워야 되는데. 솥에서 좀 데워 나오지. 난 힐을 할 거야. 북 먹을 거야. 할 건 해야지. 아까 이렇게 안 했다고 졌어. 쟤네들도 사기치는데 나도 사기쳐야 되지 않을까. 11댐. 됐다. 세 턴만 하면 끝나겠네.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마녀는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배웠다. 오르라. 빙결을 가한다. 전투당 한 번. 날씨를 바꾸고 회복한다. 이것도 빙결 쓰기 좋은 몹이네. 빙결 좀 걸자.
됐어. 안 됐어. 날씨 바뀌었다. 열파. 열파 참. 일대 모자란다. 이걸 6을 잡네. 비 냄새가 나거든. 프레임 좀 어떻게 안 되나? G왕도 눈보라 쓰기 좋으니까 차라리 눈보라를 들고 가자. 가마솥 말고. 지하는 독에 강합니다. 아, 빙결 안 걸어도, 빙결 안 걸어도 1 떴네. 이번 턴에 잡긴 잡겠네. 6이 왜 이렇게 안 뜨냐? 주사위 3개 굴리면은 뜰만 하지 않나? 아니, 다 먹어도 되지? 저거 5레벨이니까. 불광, 마단. 마단도 강화하면 어떻게 되지? 3댐 되나? 이하오. 리볼버 쓰는 애다. 쟤도 되게 쎄. 빙결 대박 났다. 얘 잡으면 어차피 레벨업이기 때문에 오래 끌 필요가 없어. 강화 슬롯, 일반 슬롯, 일반 슬롯. 남은 한 자리에 뭐 넣을까? 가마솥? 가마솥. 위도 가마솥. 거홀 빨리 타야지. 관로관사입니다. 운빨 겜 버스터. 불에 강합니다. 싸우러 온 거야? 그럼 싸우자. 아이, 프레임 드랍 개 답답하네, 진짜. 잠깐만, 실수했네.
와. 이걸 12딜 3발화를 건다고? 괜찮아, 내가 이겨. 일단 거홀 계속 쓰는 게 맞을 거고. 아, 렉 걸리는 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얘한테 헥스는 아무 쓸모가 없네. 아, 뭐야? 아니, 안 넣으려고 했는데. 빡침. 이제 눈 보러 갈기 힘들 것 같은데. 됐다. 눈보라를 강화에 걸고 마법실들을 단대로 빼고. 됐다.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다. 대단한데? 너무 높고 봤다니까. 그 주문들이랑 주사위 정말 멋졌어. 주작주작 주작탄. 해골. 이번엔 꽝인가 봐.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끝.